안녕하십니까. 프라이메듀입니다. 이번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때 프라이메듀에서 이제 업그레이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프라이메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제 변형 문제가 있는데, 변형 문제를 보통 이제 틀리고 나서 채점을 한 다음에 이제 오답을 고치고 맙니다. 이제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연결어라든지 그다음에 순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그 문제를 풀수 있는 현재까지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답 고치고 정답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고,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,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유형에 맞는 그 유형을 제대로 풀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오답 노트가 다 좋은데 이제 만들기가 좀 귀찮습니다.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갖다가 뭐 사진을 찍어서 이게 뭐 붙이고 어쩌고 했었는데, 그래도 요즘에는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태블릿 같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불러들여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적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은, 보통은 이제 자기가 틀린 것을 사진 찍어서 불러들이는 이제 그런 귀찮은 과정을 좀 겪어야 되는데요. 이제 그것 없이 이제 학원에서 각 문제에 대한 이런 오답을 할수 있는 그런 양식을 이렇게 PDF라든지 그림 파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뭐 문장 넣기를 틀렸을 때는 이제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런 파일을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단어 먼저 적고, 그다음에 또 제시문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시문을 해석을 해보고, 그다음에 이제 연결어를 잘 표시해서 어떤 연관 가능성이 있는지, 이런 기초를 철저하게 다질 수 있는 오답을 더 편하게 작성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기본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오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이 이거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, 이제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 틀린 문제에 대한 그림 파일을 뭐 굿노트라든지 그런 데서 불러와서 이제 오답을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학원에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학생마다 좀 자신이 안 되는 그 유형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뭐 어떤 학생은 순서 문제를 잘안 틀린다든가, 어떤 학생은 뭐 요약문 완성을 많이 틀린다든가, 그러면은 이런 요약문 완성에 대해서 이거를 잘풀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오답을 작성함으로써 좀더 꼼꼼하게,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더 높이게, 그렇게 오답 노트에 대한 그림 파일 양식을 정리를 했습니다.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틀린 부분 이제 불러올 수만 있게 해서 오답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, 예전보다 좀더 불필요한 곳에 능력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좀 편하게 그 오답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시험 대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프라이메듀 학원이었습니다.